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8라운드 경주 한수원과 화천 K스포의 경기 경주 황성체육공원 3구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권예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팀 경주 한수원입니다. 김도현 골키퍼, 이세진, 이은지, 정영아, 서아리, 박예은, 손윤희, 서지연, 나희, 강유미, 여민지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화천 K스포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민영 골키퍼, 정지연, 고유진, 황보람, 맹다이, 한주은, 이수빈, 위재은, 나츠, 황하연, 최진아 선수가 출전합니다. 한 라운드를 확실하게 돌아봤을 때 일단 경기력적인 면에서 특히 공격적인 면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이드를 활용하는, 그리고 이 사이드를 공간을 넓게 사용했을 때 이 중원에서의 그런 침투 능력들을 또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불자리 후에 잡아놨습니다. 그대로 먼 거리에서 네. 때립니다. 오호! 오, 네. 자, 바운드 된 이후에 슈팅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 나츠 선수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약간 바운드가 되면서 불규칙하게 떨어지는 이 공을, 이곳 경기장에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 쳐냈습니다. 뒤쪽에서 그대로 때립니다. 네! 골대! 골대를 때립니다. 정지연. 아, 지금 일단 정지연 선수의 위치 너무 좋았고요. 아, 네, 지금 이렇게 뛰어들어가고 여기에서 사실은 펀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공이 이제 앞에 떨어졌고, 정지현 선수가 정말 마음먹고 한 리그도 한 바퀴를 돌았고 지금 맞대결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경주의 공격 나이가 잡았습니다. 나이 돌파 시도. 나이 박스 안쪽 네. 꺾어줍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터치가 이어지, 이 등을 진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밀고 들어가 터닝 슛. 아,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황하연의 코너킥 날카롭게 네. 오호, 굴절 박스 안쪽입니다.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화천 K스포가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아, 정말 네, 이런 장면이거든요. 네. 네. 정지현 선수가 기록합니다. 아, 정말 이 전 장면에서도 좋은 장면을 보여줬던 정지현 선수,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골대로 예열을 했던 정지현 선수가 친정팀을 상대로 비수를 꽂습니다. 네, 정말 이 만들어가는 이 과정, 지금 코너킥 자체도 일단 너무 좋았고요. 이 헤더를 맞춰냈던 것, 그리고 이 황보람 선수가 약간 스크린을 서주면서 슈팅을 할 수 있게끔 내어줬던 것. 네. 아,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보람 선수가 정지현 선수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올라갑니다. 헤더 뒤쪽에서 오호 잡아냈습니다. 자, 굉장히 아쉬워했던 여민지 선수입니다. 네. 이것은 정말 확실하게 약속된 그런 플레이였어요. 네. 공을 짧게 이제 가져가고 이 공을 이제 뒤로 흘려주는, 그러다 보면 화천 K스포 선수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진아 선수의 1차 헤더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서아리 선수였군요. 자, 서아리 선수의 왼발 슈팅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사이드가 살아나야 합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강유미 흔들면서 올려줍니다. 반대편 길게 네, 갑니다. 좋은데요? 오호! 자,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대로 흘려보내는 화천 K스포입니다. 네, 지금은 수비가 굉장히 영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강유미 선수의 크로스였고요. 네, 정말 강유미 선수가 들어가는 이은지 선수를 확실하게 제대로 확인을 하고 올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네, 서지현의 돌파 시도입니다. 왼쪽 측면 꺾었습니다. 네. 파고듭니다. 서지현 그대로 때립니다. 들어갔어요. 골! 서지현 선수의 동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1. 아, 지금은 서지현 선수가 이렇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 개인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나희 선수가 또 믿고 이렇게 돌려놔주는 장면,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좋은 찬스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권예은 해설위원의 말을 들었을까요? 나희 선수가 곧바로 이타적인 플레이를 가져갔습니다. 네, 정말 확실하게 이 모든 선수들의 그런 길들을 바라봤고 그리고 약간 터치가 긴 듯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공간을 정확하게 노렸던 서지현 선수의 완벽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지현 선수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네, 이런 힘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볼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왼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김민혁 골키퍼입니다. 자, 경주한 수원은 오늘 저 위치에서 슛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른발 왼발 할 것 없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강유미 선수 네. 강유미 선수 권을 가져옵니다. 가운데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민지 그대로 네. 여민지도 때려봅니다. 네, 정말 이런 강한 슈팅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슈팅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것 또한 이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장면에서 위협적인 장면이 계속 나왔고 정말 이렇게 한 번씩 계속해서 시도를 할 때 한 번쯤 이은지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네, 연결이 좋아요. 됐습니다. 좋은데요. 여민지 일단은 뒤쪽으로 서지현 붙여줍니다. 네, 박사쪽! 아, 벗어납니다. 아, 이 패턴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네. 이은지 선수인데요. 네, 정말 이렇게 사이드로 갔던 장면 사실 여민지 선수가 바로 컷백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고유진 선수가 잘 잡아주고 있었고 서지현 선수가 정말 정말 이은지 선수 머리에 딱 갖다주는 일어났습니다. 서아리 손윤희 그대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네! 역시 나이의 신장을 공격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이드가 살아날 때 경주한 수원이 정말 좋은 그리고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사이드로 패스를 뿌리고 그리고 사이드에서 크로스가 올라오거나 지금 정말 많은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정말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버텨냈습니다. 이은지 돌파 시도 네, 슛! 이은지가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정말 드리블에 대한 자신감도 한 차례 보여줬어요. 네, 오늘 이 홈구장에서 이은지 선수가 한번 춤을 췄습니다. 어우, 마지막 슈팅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네, 정말 나름대로 이 너무 전반전은 이제 모두 다 흘러갔습니다. 자, 추가 시간 없이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8라운드 경주한 수원과 화천 K스포의 전반전 1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정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양팀 선수들이 경기 초반에는 약간 소강 상태를 보여주면서 서로에 대한 그런 좀 대비를 많이 한 것이 느껴졌던 그런 전반 초반이었거든요. 네. 네, 경기가 졌었는데요. 과연 후반전에는 또 어떤 모습들이 펼쳐지게 될지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도 출발을 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경주한 수원 오른쪽에 화천 K스포입니다.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나이가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네, 박스 안쪽 슛! 벗어납니다. 서지현의 슈팅. 지금은 일단 나이 선수가 좋은 선택을 했고 서지현 선수 역시도 지금 일단 이렇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다 꺾어주는 것 이런 패스는 수비가 반응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네, 너무 좋은 패스 선수들이고요. 원터치 이어줍니다. 오, 좋은데요. 나희입니다. 오른쪽 측면 나희 흔듭니다. 나희 꺾어줍니다. 뒤쪽으로 그대로 지나칩니다. 네, 확실히 자신감이 있어요. 뭐 앞에 한 쪽을 했기 때문에 또 강재순 감독이 투입을 가져갔고요. 이수빈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위재은 네, 위재은 박스 안쪽 이세진의 클리어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사실 저런 장면에서 공이 올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약간 이제 왼발로 잡아놓고 슈팅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 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리고 이 카메라 각도가 사실 조금 이렇게 제대로 보여지지는 않고 있는 선수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도 굉장히 하고요. 네. 네. 자, 나인데요. 나입니다. 나이 흔들면서 오 황보람의 처리가 네. 있습니다. 여전히 박스 안쪽 나이가 네, 비집고 과연? 들어갑니다. 나입니다. 하지만 막아내고 있는 화천 K스포입니다. 네, 확실히 황보람 선수가 이런 경험이 이제 견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왼쪽 측면 이은지 돌파 시도 흔듭니다. 오 네. 박스 안쪽 아하 그 전에 나갔습니다. 네, 정말 이은지 선수도 저런 장면에서 계속해서 좀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내 뒤에 공은 없다. 황보람 선수의 버전이었습니다. 네, 정말 넘어지면서까지 계속해서 이 공에 대한 집중력 있었고요. 밀어줍니다. 앞쪽으로 공간 때려 보냈습니다. 이수빈. 최수진에게 다시 한번 연결이 되면서 공간이 발생합니다. 최수진 뒤쪽으로 헤더! 네.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지금 이것이 머리에 맞으면서 약간 스피드가 살기보다는 약간 죽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패스를 조금 전진할 수 있도록 패스를 해주는 이 선수들의 그런 집중력도 대단했고요. 네. 정말 이것을 조금 앞에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끝까지 가운데로 굴절 걷어냅니다. 이번에는 화천 K스포의 역습 기회 최정민이 달립니다. 오른쪽에는 이수빈, 왼쪽에는 최진아가 있습니다. 최정민, 최진아에게 조금 깊었습니다. 최진아. 앞쪽에는 서아리. 뒤쪽으로 위재은 그대로 붙여줍니다. 박스 네. 안쪽! 다시 한 번! 네, 오호! 김도현의 엄청난 세이브입니다. 하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이 장면은 정말 아쉬운데요. 네. 일단 오프사이드가 선언은 됐습니다만 여기서 이 최정민 선수가 빠르게 드리블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말 3대2 상황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이 패스가 조금은 길게 되면서 조금 이 템포가 늦춰지기는 했습니다만 위재은 선수가 또 정확하게 이제 킥을 해줬고 네, 이 장면에서 정말 끝까지 맹다이가 붙습니다. 오른쪽 측면 그대로 붙여줍니다. 걷어내고 있는 황보람. 아스나 김상은에게 이번에도 황보람이 있습니다. 오! 자,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뒤쪽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네. 자, 그리고 서지현 선수인데요. 곧바로 황보람 선수도 이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이어졌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아스나가 이제 연결을 해주면서 네 공을 건드린 이후에 이제 황보람 선수가 조금 차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박스 안쪽 길게 걷어내고 있는 여민지 선수입니다. 자, 나이가 질주합니다. 네, 달려요, 달려요, 성큼성큼 달려요. 나이가 갑니다. 나이 흔듭니다. 박스 안쪽 네, 나이 파트너입니다. 오호 넘어집니다. 자,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나이 선수입니다. 나이 선수는 페널티킥이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나이 선수의 질주고요. 끝까지 맹다이 선수가 막아봤는데요.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장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일단 심판의 입장에서는 일단 저 장면에서 맹다이 선수가 치고 달리는 과정에서 약간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좀 넘어지는 김상은 잡아놨습니다. 띄워보냅니다. 한번 물러났고요. 전진 패스 오호 박스 안쪽 네! 슛 벗어납니다. 손윤희의 슈팅이었습니다. 정말 기습적인 슈팅이었는데 이것이 아깝게 벗어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이은지 선수의 패스로 시작됐던 이번 공격 작업 마지막은 손윤희 선수였습니다.
네, 정말 이 전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세진 선수를 보면은 확실히 수비는 키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오! 자, 네, 그 정면 과연, 맞았습니다. 김상현! 아! 아! 골키퍼 정면입니다. 아, 지금은 너무 아쉬운데요. 네. 아, 이 장면에서 일단 김민현 골키퍼가 워낙 끝까지 이제 찰 때까지 버텨줬기 때문에 좀 김상현 선수의 선택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터치 너무 좋았고요. 약간 아, 좀 강하게 차기보다는 약간 좀 정확하게 좀 밀어넣는 그런 시체가 되지 않았어요. 올라옵니다. 태클 이번에도 막아섭니다. 오늘 경기에서 황보람 선수 뒤쪽으로 가는 공은 없습니다. 크로스 헤더 네, 떨어집니다. 최진아 슛 벗어납니다. 자, 최진아 선수의 슈팅이 있었습니다만 골문을 외면합니다. 네, 아, 정말 좋은 패턴이었거든요. 네, 일단 네, 황보람 선수의 이 커트부터 시작이 됐죠. 네. 네, 그리고 이쪽 이 정지현 선수의 킥도 좋았고 이것을 그대로 이 실어 보냈던 아, 정말 헤딩까지도 모두가 완벽했던 정말 아?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정지현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간이 많이 있는데요. 정지현 크로스 네, 뒤쪽으로 갑니다.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사이드 네. 하지만 파워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 또 좋은 장면을 한 차례 만들어냈고요. 오! 공을 따냈습니다. 손윤이 꺾어줍니다. 걷어내고 있는 화천 K스포 그대로 뒤쪽에서 네. 찍었습니다. 과연? 그대로 슛! 아하! 굴절! 서아리가 다시 한번 보냅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이은지 선수가 찍어준 공. 네. 나이 왼쪽에는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맹다이가 지켜내고 있고요. 나이 오른쪽으로 접었습니다. 나이 가운데 연결 네. 뒤쪽에서 슛! 어허, 막아냈습니다. 자, 손윤희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네, 지금 패턴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일단 나이 선수가 공을 끌면서 뭐 두 명, 세 명의 선수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분명히 비어있는 선수 머리. 나츠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뒤쪽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네. 하지만 김도현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화천 K스포 왼쪽 공간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8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8라운드 경주한수원과 화천 K스포의 경기는 1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정말 전반 초반부터 굉장한 선수들의 신경전 그리고 정말 서로에 대한 분석을 너무나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말 서로의 정보를 계속해서 주고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네. 네, 정말 그 안에서 결국에는 정지현 선수와 서지현 선수가 이렇게 한 골씩 득점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정말